안녕하세요. CSI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진혁입니다. 구월령의 사랑이 사실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이런 게 없어서 자홍명도 다시 등장하는 시점에서 이 잘있나요라는 노래가 제 얘기랑 좀 잘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노래에 되게 관심도 많았었고 술 한 잔씩 먹고 노래방 가고 뭐 그러면은 라구요라는 노래를 제가 무조건 부르죠. 한 번씩. 한 번만 아,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돼요. 네. 사실은 배우하기 전에 음악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그런 꿈을 이룰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이민호 씨 음반 내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연기자로서 입지를 굳혔을 때 팬들에 대한 선물 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는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네, 팬미팅 할 때도 불러드리고 뭐 이럴 수 있는 용도로. 네. 의 얘기 안 했어요. 사실은 좀 창피해가지고 또 수지 씨나 승기 씨 같은 경우에는 가수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음원이 공개되고 뭐 드라마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그냥 잠깐 가서 그냥 하고 와. 그렇게 얘기하려고요. 너무 좀 창피해서. 네. 서 글쎄요. 이상형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제가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닌데 나이가 조금씩 드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되게 섹시한 분들도 그게 어울리면 되게 호감이 가고 어떤 분들은 또 귀여운 매력이 있으면 귀여운 대로 매력이 가고 그래서 사실은 연희 같은 경우에는 좀 청순한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윤세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효리 선배님의 매력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좀 솔직하고 그런 털털한 매력. 두 분 합치면 이상형인 걸로? 네. 구. 구가에서에서 구월령의 대사는 왜 그랬소라는 대사가 좀 마음에 왜 그랬소? 그 테이크를 실제로 엄청나게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좀 욕심이 많이 나는 대사였고 손대지 말거라 이 여인은 내 사람이다 이 대사도 손대지 말거라 이 여인은 내 사람이다 대본을 봤을 때 되게 좀 울컥했던 대사였고 이번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잘 있나요라는 그 한 구절이 찡하면서도 좀 가슴 아프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월 아직 인기라고까지 하기에는 들뜨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구가에서에서 구월령 캐릭터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다는 얘기는 좀 들었어요. 이성재 선배님이 요즘에 촬영이 좀 있었는데 선배님을 딱 뵀는데 그 슬리퍼에다가 월령아리가 부러웠다고 그러면서 관웅아리라고 본인이 직접 그 매직으로 쓰신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월령아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런 단어 자체가 제가 여태까지 연기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런 관심 자체가 사실은 되게 반가웠고 울컥하기도 했어요. 사실 그런 반응들을 봤을 때 그런 게 너무 감사하죠. 령 그 인간의 모습을 한 구월령 1, 2부 때 구월령이 좀 저랑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일이든 사랑이든 뭐가 하나에 꽂히면 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적극적인 것도 그렇고 약간 단순 무식한 것도 그렇고 순박한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저런 거 다 좀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크월령보다는 그 구월령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 인터뷰가 어떻게 좀 재밌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 네. 아무튼 저희 구가에서 남은 방송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고 내일 제가 지금 부른 최진혁의 잘있나요가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구가에서 끝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길 빌게요. 저는 지금까지 CSI 최진혁이었습니다.